지금부터 국수장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수장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소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장국으로 만들 소고기, 그 다음에 고명으로 올라갈 애호박, 달걀, 그리고 갖은 양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수장국에는 육수를 먼저 안치셔야 되는데요. 자, 고기에 핏물을 잘 제거를 하셔서 자, 육수를 먼저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부터 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된 이 파와 마늘을 향채로 넣고 육수를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수가 끓는 동안에 고명을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애호박은 길이 5cm에 맞춰서 다듬어 주시고요. 애호박도 돌려 깎아 주겠습니다. 0.3mm 정도 두께로 애호박을 이렇게 돌려 깎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돌려깎기 해서 준비한 애호박을 이렇게 채 썰어서 애호박도 살짝 소금에 절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소금에 절여주시고요. 자, 고명으로 들어갈 석이버섯과 실고추는 준비해서 고명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육수가 이렇게 고기 맛이 잘 우러나도록 이렇게 육수가 끓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채에다가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에다가 면보를 이렇게 깔고, 면보를 깔지 않고 그냥 채에다 버리게 되면 육수가 깔끔하게 벌려지지 않기 때문에 채에다가 이렇게 면보를 깔고 육수를 걸러주시고요. 삶아진 고기는 고명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만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수를 걸러주시고요. 이 걸러진 육수는 다시 냄비에 부어서 여기에다가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요. 연한 갈색이 되도록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호박이 잘 절여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고명을 준비를 할 텐데요. 호박의 물기를 잘 닦아서 호박도 팬에다가 볶아주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팬이 달구어지면 절여진 호박을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펼쳐서 식혀주시고요. 다른 고명을 준비하는 동안에 국수를 삶을 물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삶아진 고기 호박과 같은 크기로 채 썰어서 고명 준비를 하겠습니다. 볶아서 식힌 호박이 식었으면 얘를 좀 이렇게 추려서 고기와 같은 양을 맞추고 이렇게 추려서 준비를 해놓으면 국수 잡곡을 낼 때 간편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국수장국에 달걀은 5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색 지단 그리고 흰색 지단 썰어서 고명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국수를 삶을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수
국수를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항상 국수를 삶을 때는 냄비 옆에다가 찬물 한 컵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국수를 삶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 국수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국수면이 한번 화르락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부어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국수가 끓어오르면 나머지 물을 이렇게 마저 부어서 한번 또 끓어오르면 소면이 다 익었으면 찬물에 면을 헹궈서 국수 잠국은 물기를 빼주시고요. 자, 체에다가 받쳐서 국수 파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국수를 잘 추려서 한번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과 함께 살짝 체에다가 받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완성물에다가 담게 되면 파래에 이 국수가 잘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준비한 육수를 이제 따끈하게 데워주시면 됩니다. 육수가 데워지는 동안에 이제 국수를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파래에 지어서 만든 국수를 먼저 완성들에게다가 담아주시고요. 고명이 안정감 있게 여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윗면을 조금 판판하게 해주신 다음에 고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채 썰어서 볶은 호박. 달걀시단 실고추까지 이렇게 고명을 올려주시고요. 자, 고명을 올리는 동안에 네, 육수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육수를 고명 위까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진 육수를 고명 위까지 부어서 국수 잔국을 완성하였습니다.